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XG 영상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XG 영상 찍었다고요? 찍었죠. 그렇지만 XG 영상을 또 한 편 찍습니다. 지금 6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 채널이 6월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옐로 달러 사인 지옥에 빠져가지고 영상 조회수, 노출 뭐 이런 것이 하나 뭐가 제대로 된 적도 없었고, 영상 올라가는 주기도 막 뒤죽박죽했고, 아무튼 되게 좀 순탄치 않은 6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다양한 폭넓은 음악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반응 영상을 찍어야겠다, 우리 채널의 존립을 위해서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돌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경우는 운도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명분도 맞았어요. 채널의 스펙트럼도 조금 넓힐 필요도 있었겠지만, 아이돌들이, 힙합을 가지고 오는 아이돌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만들 수 있는 영상의 주제들이 굉장히 폭넓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제가 다루고 있는 여러 아이돌 분들한테 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비포레스트도 있겠고, 뭐 사이키 피버도 있겠고, XG도 있겠고, 영파씨도 있겠고,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오늘 XG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도 받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당분간 전문적인 래퍼들이 가지고 오는 힙합 뮤직비디오도 제가 관련 영상을 찍겠지만, 옐로 달러 사인이 사실 좀 두려운 것도 사실이라서 아이돌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들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요즘 힙합을 또 많이 갖고 오는 흐름도 있고 여러모로 잘 맞아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XG의 워크업인데, 이거 제가 며칠 전에 K-Wave 콘서트 그 직캠 영상을, 반응 영상을 찍었잖아요.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CDTV에 출연한 XG의 워크업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뉴진스의 리액션 비디오, CDTV에 출연한 뉴진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죠. 그러고 보면 CDTV는 좀 이렇게 핫한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출연하는 음악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뭐 비퍼스트도 찍었죠, 뉴진스도 찍었죠, 이번에 XG까지 찍게 됐는데, 저 이거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라이브 왜 이렇게 잘해? XG의 안무 엄청 하드 하잖아요. 사실 호흡에 문제가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진짜 전 깜짝 놀랐어. 라이브를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착용했던 의상들을 이 CDTV에 또 착용하고 나와서 진짜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영상이 촬영되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미 뮤직비디오, 안무 영상, K-Wave 콘서트 라이브까지 해서 벌써 워크업만 3번을 찍었는데, 사실 워크업은 제가 XG가 그동안 나왔던 결과물들 중에 힙합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트랙이에요.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떼버리고 들어도 그냥 힙합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곡이 바로 워크업입니다. 저한테서의 기준에서는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힙합이라는 것 같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돌들이 진짜 이렇게 빡센 힙합을 보여줘야 다른 아이돌들도 좋은 선례가 돼서, 아 이제 아이돌들도 좀 더 딥하고 하드한 힙합을 가지고 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예시가 되니까 전 그게 참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2024년 6월 17일에 출연한 XG의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이었네요. 네, 지금부터 워크업을 보면서 워크업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 보면서 저희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실제로 제가 워크업은 많이 들어요. 진짜 트랙이 괜찮아. 저 인트로 룹이 너무 좋아. 오. 와 진짜 근데 좀 놀란 게, 격렬한 춤을 추는데 랩을 뱉잖아요. 어떻게 숨이 이렇게 안 차지?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약간 늑대 탈을 쓴 늑대 느낌을 주는 의상들을 입었잖아요. 저는 이게 XG가 이 곡과 함께 좀 더 거칠고 터프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의상을 입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XG라는 그룹의 강렬함? 이런 게 진짜 많이 남더라고. 오우.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걸그룹이 그냥 100% 랩벌스로 이루어진 트랙을 가지고 왔어요. 모르겠어. 이게 뭐 서양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아이돌들이. 오. 아. 자, 뭐 눈이 얘기하는 극찬을 하고 있는 파트죠. 사실 이번에는 코코나가 늑대 탈을 쓰고 있어서 그 헤어스타일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굉장히 강렬한 파트였다는 거. 그리고 약간 잘 들어보면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 여성의 목소리긴 한데 도판 매력이 마치 잘 들어보면 순간 팝스모크 같은 느낌도 있더라니까. 저 이거 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중저음에 그 묵직한 그게 있어. 코코나는 나중에 드릴 트랙 만들어도 잘하겠다. 우리는 이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순간순간에 그 호흡이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립싱크가 아닌 거지. 와, 이렇게 잘한다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BT의 분위기 때문에 미스 엘리엇 같은 아티스트들이 리믹스해도 좋을 것 같다. 사실 뭐 제가 한국의 예시를 드는 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K-POP 아이돌 그룹이 음악 방송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 AR을 깔아놓고 거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얻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R 제거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팬들은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라이브 퍼포먼스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제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생각보다 자신의 곡을 소화하지 못하는 가수들이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 딱 들어보니까 훅은 조금 AR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각자의 랩벌스는 AR이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으로 벌스를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좀 놀라웠어요. 제가 이번 XG의 음악을 통해서 좀 좋아하게 된 게 하비의 벌스일 거예요. 돈가방을 들기 위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구절이 좋네. 근데 이렇게 트랙이 좋은 이유는 그만큼 힙합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이돌 그룹의 음악인데 아이돌 음악 같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 아이돌 음악인데 아이돌 음악 같지 않는 음악적인 성숙함을 느꼈었던 거는 저는 빅뱅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워낙 뭐 지드래곤이나 뭐 얘기하면 입만 아프잖아요. 뭐 워낙 대단한 아티스트들이니까. 그래서 빅뱅은 앨범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와, 그래서 막 그때 막 다 탈 아이돌이다 막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XG가 보여주는 힙합이 점점 성숙해져. 난 그게 좀 좋아요.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 한국에도 뭐 일본에도 그런 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돌이 힙합을 조금씩 뭔가 보여주려고 해. 그러면 전문적인 래퍼들이 그걸 보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얘네들이 봤을 때 탤런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힙합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들과 래퍼들 사이에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뭔가 간극이 있었어요. 물과 기름 같았거든. 이제 2024년이죠. 아이돌들이 힙합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기폭제가 됐던 게 저는 XG라고 보고, XG가 가져온 음악이 이제는 뭔가 전문적인 래퍼들이 봤을 때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음악이 되어간다는 느낌이랄까. 저는 어릴 때도 아이돌 가수들이
힙합을 하려고 조금씩 보여주려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왜 멤버들 중에 이제 그런 힙합 성향의 음악을 가지고 올 때 그렇게 저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라면 힙합을 좀 더 대중화시키고 힙합을 알리기에 더 좋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슈퍼스타들이 힙합을 해줘야 힙합이 발전할 수 있는 속도가 좀 단축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GD가 힙합을 보여줄 때 GD의 영향력 때문인지 한국 힙합의 위상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국 힙합이 좀 더 커져가는 느낌도 받았고, 아무튼 XG는 좋은 설렙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워크업은 그동안 지금까지 XG가 보여줬던 음악에서 가장 성숙되었고 가장 전문적인 래퍼들한테도 무시할 수 없는 음악으로 되어버린 게 맞습니다. 라이브 퍼포먼스 보세요. 너무 잘하잖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